가능하대요. 한 번도 내 나라에 와주도록 꿈을 도망간다. 가버렸어? 또 잡으러 가야지. 가자. 안녕하세요.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일요일이 되었어요. 이제 영상을 마무리를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간 그 저의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보여드릴게요. 아, 먼저 안 보인 저 오랜만에 오호라 네일 했어요. 근데 이거 붙인 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여기 하필 가운데 손가락 살짝 깨져가지고 오늘은 이번엔 탑젤을 안 발랐거든요. 근데 이거 영상 찍고 나서 탑젤을 발라볼 생각입니다. 여름여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여름여름한 아이로 붙여봤어요. 일단 뭐가 자꾸 날아다녀. 그 지난번에 잡았어. 아이 놓쳤어. 아, 누가 배달 왔나봐요. 오토바이 소리가 나네요. 저녁에 뭘 맛있는 걸 먹는 걸까요? 야식으로 뭐를 먹으면 맛있을까요? 저희는 여름에 지훈이 아가 때 신생아 때 지훈이가 진짜 잠을 안 자가지고 저희가 설빙을 정말 많이 시켜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마 이렇게 오늘 이번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우면 항상 설빙 생각이 나요. 지훈이가 아주 아기 때는 어차피 못 먹었으니까 저희 둘이 막 시켜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훈이가 많이 커가지고 이제 지훈이도 잘 먹거든요. 설빙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저녁에 늦게 잘 때는 가끔 같이 설빙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낮잠을 안 자니까 이제 밤잠을 8시에서 10시 사이에는 무조건 자거든요. 그래서 뭐지? 요새는 저녁에 야식으로 설빙을 먹을 일이 없네요. 보통 이제 밤수할 때는 엄청 빨리 자거든요. 쭈쭈 물고 자면 진짜 금방 자요. 근데 저희 이제 밤수 끊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자는 그 잠드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보통 한 30분? 30분은 혼자 노래 부르고 뒹굴뒹굴 하다가 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30분 동안 뒹굴뒹굴 하다가 지금이 9시 58분이 되었어요. 9시 한 10분쯤 들어간 것 같은데 씻고 뜨개 할 시간이 30분이 줄어든 거죠. 좀 슬픕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프로젝트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스웨터 넘버 12입니다.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서 제가 이거 뭐지? 카메라로 영상도 찍고 말하는 거 그냥 녹음을 했더니 계속 그 편집할 때부터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 초점 잡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서 이제 그 카메라 그 저거 오디오를 안 써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핸드폰 녹음을 시작하고 있어요.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양손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오늘 맥주를 마실 겁니다. 원래 여기다 넣어 먹으려고 레몬도 샀는데 지금 지훈이 잘 때 이거를 썰어서 먹으려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깡맥하겠습니다. 지훈이 낳기 전에는 제가 되게 애주가여가지고 되게 술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임신하고 나서부터 뭐 거의 한 4년을 거의 안 먹으니까 술이 이제 조금만 먹어도 되게 알딸딸하고 그래요. 주당이
주당 타이틀을 내려놨죠. 엄마 타이틀이 생기고 주당의 타이틀을 내려놨습니다. 오늘은 살짝살짝 목을 축이면서 이제 수다를 떨어볼게요. 자,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몇 주째 영상에서 계속 소매 뜰 거다 뜰 거다 말만 하고 안 떴잖아요. 이번에 떴어요. 짜잔, 이만큼이나 자랐습니다. 물론 속도가 막 엄청 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래서 아무튼 소매가 이만큼이나 자랐어요. 한번 입어볼까요? 입어보겠습니다. 입는 게 재밌으니까요. 오오오 요만큼. 아직도 이만큼을 넣어야 돼요. 그래도 예쁘네요. 진짜 예쁘다. 그쵸? 오, 뭐 떡대가 있어 보이네? 살을 빼고 입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자꾸 날파리가 날아나요. 이게 지금 저 여기서부터 몸통은 배색을 11개를 넣었거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근데 팔은 지금 10번째 배색인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번째 배색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거의, 저는 소매가 좀 약간 긴 걸 좋아해서 맨날 이렇게 내려서 입거든요. 긴 팔을 입으면. 그래서 한 배색을 다섯, 이게 요만큼은 더 떠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소매가 그럼 몇 개 넣어야 돼? 하나, 둘, 셋. 이렇게 끝나니까 흰색이 메인 색깔이 다섯 번은 더 들어가야 돼. 그래야 제가 원하는 색이 나, 원하는 길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막 여기 땄을 때는 막 안 자라 이랬는데 그 생각보다 빨리 자랐어요. 이거 한 3일 뜬 거거든요. 3일 한 하루에 한두 시간씩 그거에 치면 빨리 자랐죠. 그리고 제가 늘림을 잘못해가지고 도안을 들이고 또 떠가지고 뭐냐 늘림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마커가 여기 겨드랑이에 10cm를 뜨고 줄이고 10cm 뜨고 줄여야 되는데 10단 뜨고 줄여가지고 요렇게 됐어요. 지금 줄임이 하나, 둘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줄여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작은 옆에랑 또 밸런스가 맞아야 돼서 일단 틀렸지만 여기 마커 걸어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10단만 뜨고 또 줄이고 또 뜨고 줄이고 그러려고요. 6월 안에 얘를 끝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얘를 끝내고 끝낼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집중해서 뜨면 하루에 반쪽씩 뜰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나 반쪽씩 뜰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얘는 소매를 드디어 떴습니다. 다행히.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프로젝트 노프릴입니다. 노프릴은 말해 뭐해 너무 쉬운 겉뜨기 구간에 있어가지고 얘는 많이 자라지 못했어요. 얘는 많이 못했어요. 이 진짜 이번 주는 거의 스노우벨탑이랑 이거 스웨터 넘버 12에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얘는 정말 주중 지난주 주말에 한번 뜨고 한 번도 안 떴어요. 그죠? 바디가 많이 안 자랐어. 아직도 이만큼입니다. 예쁘지만 어서 떠도 당장 떠도 어차피 얘는 못 입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는 그냥 더 천천히 떠보려고요. 일단 스웨터 넘버 12를 끝내고 나면 얘랑 스노우벨탑을 뜨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많이 자라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간 그냥 무념무상으로 뜰 때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저희 세 번째 분노발입니다. 아, 세 번째 분노발 안 가지고 내려왔어. 짜잔, 저의 세 번째 문어발은 바로 애증의 스노우벨 탑입니다. 근데 영상도 그렇고 인스타에 해놨더니 이렇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정말 디자인이 포기를 할 수가 없는 디자인이지 않아요? 너무 예쁘죠? 얘는 엄청 진도가 많이 나왔어요. 무려 소매 분리를 끝내고 바디까지 뜨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얘는 이쁘니까 입어볼까요? 이쁘니까 우리 입어볼까요? 맨날 입어보지만 그래서 또 입어보고 싶어요. 창고에서 작업 도구들을 꺼내야 돼요. 너무너무 예쁘니까 입어보겠습니다. 케이프도 또 연장을 해야 되겠죠? 큰 거, 긴 거. 긴 걸로다가. 커넥터를 빼서. 지난번에 입어봤나? 이거 소매 분리하기 전에 입어봤잖아요. 그쵸? 지난번 영상에서는 아마 소매 분리 문이 뜨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문이 틀려서 한 번 더 틀렸거든요 저. 근데 아 진짜 더 이상 하기가 또 풀리면 진짜 얘는 내년에 입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대충 무늬를 맞췄어요. 다행히 막 엄청 틀린 게 아니고 그냥 어? 캡이 없네? 어쩔 수 없지. 그냥 입어보자. 엄청 막 두 코가 딱 틀렸더라고요. 무늬를 뜨고 나니까 두 코가 없어가지고 왜 없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한번 결국에는 풀었는데 한 단을 그래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대중으로 맞췄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저는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흐린 눈으로 보면 티가 안 납니다. 무늬에서 틀린 건 아니고 이거 늘리고 줄이는 부분에서 틀려가지고 다행히 그렇게 별로 티가 안 나 보이는 것 같아요. 다행이죠. 자, 이렇게 생긴 저희 예쁜 스노우벨 탑이에요. 얘는 짜잔. 내려볼까요? 오우씨. 요만큼. 이렇게. 오와 예쁘죠? 이거는 진짜 소매는 진짜 조금 뜨면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디는 아직 한참 남았지만 마음에 듭니다. 한 그래도 20cm는 더 떠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얘도 이제 드디어 무념무상 겉뜨기 구간에 와가지고 그냥 외출할 때 노플 이름 콘사를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콘사 제가 이거 소분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1합짜리 따다 와인딩 작업을 안 해놔서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새 그래서 얘가 손이 잘 안 가나 봐요. 얘를 들고 다니려면 너무 귀찮아. 왜냐면 제가 지훈이랑 외출할 때도 나 혹시 몰라서 가지고 다니는데 얘는 너무 저 콘사를 들고 다녀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가지고 잘 못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요새.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또 겉뜨기 무한 겉뜨기 구간에 있는 요 스노우벨 탑이 있기 때문에 외출할 때 얘를 요새 가지고 다녀.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자랐습니다. 기분 좋으니까 한잔해요. 어우 맛있어. 그래서
지금 스노우벨은 여기까지 작업이 들어가 있고요. 얘가 제일 먼저 끝나지 않을까요? 스웨터 넘버 12 끝나고 아마 얘가 그 다음에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4볼째인가? 아, 3볼째 쓰고 있는데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조금, 진짜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3볼째고 4볼, 5볼 이렇게 하면은 옷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실이 좀 남거든요. 3, 4볼이 남는데 그거는 지훈이 나시를 떠줄까? 이런 생각을 요새 해요. 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시를 하나 떠줄까? 지훈이 거를. 예쁜 나시 원피스를 떠줄까? 이런 생각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벗고 다른 수다를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뜨게 하면서 수다를 떨어볼게요. 얘를 무념무상 얘기를 하면서 떠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스노우벨을 잡고 얘기를 해볼게요.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뭐지? 엄청 콘사가 많다고. 저 얼굴 안 나오는데 얼굴 안 나와도 되죠? 저 얼굴 보면서 뜨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뭐지? 콘사도 많고 집에 보일실도 엄청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그 뜨게 하시는 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소진하는 속도보다 사는 속도가 한 100배쯤은 빠르니까 집에 자꾸 그 재고 이제 실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재고가. 그래서 항상 실을 안 사야지 하고 다짐을 하다가도 또 실을 사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아 이거를 뭘 떠야지 하고 사는 것보다 실이 바늘이 오니까 바늘만 오면 외로울 것 같으니까 실을 사자. 또 막 물레를 사는데 물레만 오면 물레가 다칠지 모르니까 실을 사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샀거든요. 근데 뭐지? 이게 사실 현명한 소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쌓여있는 것들과 이번에 이제 택배를 이제 몇 개 받은 거를 딱 보고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계속 실을 사서 쟁이다가는 나중에 이 실들을 못 쓰고 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음 영상은 아마 이번에 실이 여러 개 실이 도착한 그 아이들을 함께 구경해보는 그런 짧은 영상이 될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이번 6월에 그런 소비 이후에 더 이상의 올해 실을 사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었는데 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실 파먹기. 우리 냉장고 파먹기 하는 것처럼 실 파먹기를 해보려고요. 사실 이제 그 통장에 돈이 또 채워져야 나중에 실 사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뭐냐 짐이 많은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진짜예요. 진짜 짐이 많은 걸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되게 미니멀 라이프를 아주 즐기는 스타일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그 쌓여있는 실들을 보면 막 어쩔 땐 정말 자괴감이 들거나 너무 속이 상하거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월까지 소진하지 이제 그 더 이상 사지 않고 있는 실로 뜨개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산 실이 있고 그다음 이제 마리트 가디건 뜰 것도 새로 샀거든요. 그거 6월에 그 소비 이후에는 이제 뭐지? 실을 12월까지는 사지 않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니, 목표를 세웠어요.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해보려고요. 너무
막상 이렇게 쇼핑할 때 너무 즐겁잖아요. 근데 막상 얘가 와가지고 저는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 이렇게 더 이상 제가 바보 같은 목적 없이 이렇게 예뻐서 사는 그런 소비는 하지 않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냉장고 파먹기 할 때는 냉장고 파먹기 할 때 가장 좋은 건 식단을 짜는 거거든요. 저도 냉장고 파먹기 진짜 좋아해서 한번 파먹기 시작하면 정말 거의 장을 뭐 그 정말 짜잘한 거? 막 갑작스럽게 필요한 야채들 이런 거 빼고는 정말 메인 재료는 거의 안 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냉장고가 정말 텅텅 비죠. 냉동실이 텅텅 빌 때 진짜 그 희열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비우고 채우지만 그래도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식단을 짜는 것처럼 뜨개도 이제 뜨개 계획표를 제가 세워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요즘 이 뜨개 시작하고 나서 무분별하게 소비를 했구나. 그래서 그런 반성을 막 하면서 제가 뜨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 일단 하반기 계획만 세웠거든요.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해도 이 부피가 줄어들지 않는 계획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실을 소진하는 속도가 진짜 느려요. 제가 아기가 기관에 가지 않으니까 이제 뜨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진짜 거북이보다 더 느린 보 거북이로 소진을 하는 거죠, 속도가. 그래서 이제 해보고 안 될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최대한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언제 저 실들을 한번 놓고 사진 찍어놓을까 봐요. 그 이제 노프릴 함뜨방에 함뜨가 여러분 위험합니다. 왜냐면 함뜨가 위험한데요. 왜냐면 너무 예쁜 실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저는 그 뭐지? 많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진짜 실이 재고가 없으면 넘어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아무튼 그러고 있다가 막 이제 새로운 실 브랜드도 알게 되고 나중에 나도 지금 있는 재고들을 없애면 뜨개 하는 게 하나도 안 나와. 재고들을 없애고 나면 나도 사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막 그런 실들 보신 누구더라? 어떤 분이 그 본인 실장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찍어서 갖고 다니신대요. 배경화면에. 너무 현명하지 않나요?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듣고 맞다 나도 그래야겠다. 나도 내 거 핸드폰 배경화면에 그걸 해놔야 실을 사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저거를 이제 실장을 또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그런 사진을 한번 찍어서 이제 배경화면에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의 그 소비 욕구를 좀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꿀팁을 또 함뜨방에서 배웠습니다. 아주 아주 재밌어요. 완성을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진짜 실 색깔도 너무 다양하고 다들 어찌나 이렇게 예쁘게 만드시는지 대단하세요. 그래서 실 정리도 좀 하고 그러려면 우리 지훈이가 더 빨리 자주거나 그래야 하는데 요새 생각보다 빨리 앉아서 뜨개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좀 요새 멘탈이 파사삭 하긴 했어요. 어제는 갑자기 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통이 엄청 심해가지고 막 머리까지 아파져서 되게 이게 치통이 기분이 나쁘게 계속 아프잖아요. 어제는 생각보다 많이 아파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스프린트를 안 했더라고요 요새. 그래가지고 어제는 살짝 낮잠 잘 때 또 스프린트 끼고 저녁에 끼고 막 이랬더니 오늘은 진짜 이가 하나도 안 아파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 치통이 제일 아픈 것 같아요. 아, 이 신경질나게 아픈 것 같아요. 요새 며칠 뭐 거의 한 달 넘게 안 꼈는데 아, 잘 때 이를 너무 깎게무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 때가 있었거든요. 진작에 낄 걸 그런 생각할 때 그러면 어제처럼 아프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너무 아파서 타이레놀을 이제 하나 먹고 집에 타이레놀이 거의 떨어졌길래 오늘 약국에 가서 타이레놀을 사러 갔거든요. 근데 진짜 기사에서만 봤지 실제로 정말 타이레놀이 타이레놀이 똑 떨어졌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약사님이 타이레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재고가 없대요. 그래갖고 다른 비슷한 약을 추천해 주시길래 일단 그거라도 사왔어요. 그것도 없어지기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두 박스? 작은 걸로 두 박스를 사왔습니다. 백신을 맞을 계획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자녀 백신 알림을 설정을 해놨어요. 근처에 카카오톡으로 하면 5개 병원이 알림이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청을 해놓고 해놨는데 뜰지 모르겠어요. 거의 그렇게 알림이 오는 거는 드물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빨리빨리 없어져가지고. 근데 제 동생은 되게 아팠다고 저한테 지난주 목요일에 맞았는데 그날 누나 너무 아파 막 이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아주 열이 너무 난다고 살짝은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게 안전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것 같아서 일단 맞아보기로 했습니다. 진짜 사람마다 그 반응이 천차만별이어가지고 뭐 동생이 아프다고 해서 제가 아픈다는 또 보장은 없잖아요. 안 아플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되게 걱정되기는 해요. 많이 아플까봐. 그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직장에서는 백신 맞으면 하루 유급 휴가를 준대요. 맞은 다음 날은. 그래서 남편도 이제 같이 맞으면 안 되고 다른 날 맞자고 지금 말을 해놨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맞을 수 있으면 저부터 딱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좀 괜찮아지면 남편이 맞아야겠죠. 둘이 동시에 맞고 동시에 아프면은 지훈이를 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생각이에요. 코로나가 이렇게 진짜 길어질지 몰라서 정말 가끔은 이게 너무 이런 게 일상이 되어버려서 좀 뭐라고 할까? 답답하다가 하고 이렇게 딱 옆을 쳐다봤는데 얘가 코로나가 딱 있어가지고 에휴 빨리 좀 이렇게 안정이 되거나 종식이 되면 좋을 텐데 모두들 힘들잖아요. 팬데믹이 저 팬데믹 피로감이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데 성남이 나름 애기 키우는 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이 사랑 놀이터도 있고 뭐
다른 그 다른 도시는 모르겠지만 장난감 도서관, 그 다음에 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래서 전 되게 아, 성남에서는 가정보육 쭉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보다 힘들지 않다 막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한창 지금 지훈이가 이제 놀이터 가면 엄청 좋아할 나이인데 못 가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진짜 그 성남시에 그 아이사랑 놀이터가 되게 이렇게, 이렇게 구석구석 있어요. 그래갖고 테마가 되게 달라가지고 요일별로 바꾸고 다녀도 되게 좋았거든요. 막 나무가 테마인 곳은 나무 장난감만 있어요. 플라스틱 장난감 말고.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또 어디는 거의 유아 맞춤인 곳이 있어서 거기는 정말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서 이제 다칠 그런 장난감도 별로 없고,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또 이번에 코로나 터지기 거의 직전에 바로 생겼던 곳은 모래가 테마여가지고 거기 가면 모래놀이를 할 수 있었대요. 근데 지훈이는 거기를 못 가봤거든요. 너무 슬퍼. 그런 테마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아, 못 가서 너무 아쉽다. 코로나가 올해 끝나고 내년에 좀 괜찮아져서 갈 수 있으면, 마스크라도 쓰고 갈 수 있으면 한 시간이라도 놀고 오면 좋을 텐데 좀 아쉬워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도 진짜 마음대로 만나고 그러면 좋겠어요. 힘들고 그래도 우리 열심히 힘을 내보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은 저의 그 마지막 2021년 마지막 쇼핑 그 동영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의 남은 프로젝트, 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F1은 어떤 게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소매를 들어 스웨터 넘버 12 소매를 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도 봐주실 거죠? 꼭 봐주세요. 영상 맛있어서 꾸며집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영상까지.